제 요 찜닭 맛은 제가 어제 마트에 갔는데 요거를 발견을 했어요. 콩 단백면이래요. 1인분에 95칼로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. 전 하나는 이렇게 들어있고 스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미역국수처럼 면을 삶을 필요 없이 체에 걸러줘서 바로 담고 먹으면 돼서 되게 간편한 것 같네요. 홈플러스에서 요거 어린잎 샐러드를 사왔거든요. 그래서 이 샐러드랑 같이 먹으려고요.
홍차에 중독이 됐는데 홍차를 거의 다 먹어가서 이번에는 무슨 맛을 시켜볼까 하다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이 샤인머스켓 맛을 한번 사봤습니다. 나름 건강하고 칼로리가 낮은 음료수예요. 제가 또 진짜 오랜만에 컵누들을 시켰습니다. 이 찜닭 맛은 제가 처음 먹어보거든요. 너무 궁금하고 색다른 게 좀 끌려서 얘를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. 요리하기 조금 귀찮아서 이거 작심닭에서 온 감자탕 볶음밥이랑 어제 산 컵누들 매콤 찜닭 맛을 한번 먹어보려고요. 저 얘는 처음 먹어보거든요. 샤인머스켓 맛. 와, 샤인머스켓 진짜 맛있다.
reasons to doubt. Try to keep me down, but I'll put the flame out. You can't. 쌈밥 한 130g 정도? 오늘은 간단하게 요거 엿진살 고기 사와서 청경채랑 버섯이랑 샤브샤브 해서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요거는 월남쌈 남은 걸로 월남쌈에서 먹고 제 소스는 따로 저칼로리 칠리소스랑 땅콩소스 이렇게 했어요. 빨리 끓어라.